캐리어 23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에어케어. 오염도에 따른 인공지능 스마트 공기청정. 사계절 18단계 맞춤 바람. 더 진화한 AI 마스터. 캐리어.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화면 배렸어요? 야, 춘향이. 이명령, 황몽령, 황몽령. 한 번만 황몽령이라고. 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 딱 광안루 여기 와보니까 야, 춘향이 이몽령. 우리 시사남 기순이 광안루원 갔구나. 지리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산 좋고 물 맑은 구장 남원. 그곳에서도 가장 풍경 아름다운 곳이 바로 몽룡이 춘향을 만나 사랑에 빠진 광안루원이다. What? 어? 뭐라는겨? 어? 말로 해, 말로. 이리 와보시라고. 잉어가 이만이야. 봐봐. 아이고. 이게 그 유명한 오작교. 그리고 오작교 오른쪽으로 저기 누가 보이죠? 저게 그 유명한 광한루입니다. 광한루. 야, 춘향이 하면 떠오르는 게 광한루. 광한루 하면 춘향이. 광한루에 제가 왜 왔냐? 춘향이도 그리고 변사또도 먹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샀냐? 이 시장으로 갔거든. 남원의 용남시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가시죠. 아, 안 오네. 걸어서 8분이면 오케이. 광안루원 인근에 자리한 남원 용남시장. 1970년에 개장한 이곳. 간식거리 부족하던 시절 맛있는 분식으로 사람들 발길 졸졸졸 이어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생필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내세워 시장 문턱 닳게 만드는 도심 속 생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가? 언니! 예. 아, 저기 여기가 용남시장이잖아. 예, 그래요.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대? 여기가? 유난히 여기가 시끄럽네. 그렇지. 안녕하세요. 잠깐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여기가 뭐 하는데요? 여기가요? 응. 아주 여럿이 모여서 응. 그냥 뜨개질도 뜨고 응. 좋은 말도 전하고 응. 또 이제 세상 사랑하는 것도 그냥 이야기하면서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뜨개질방. 남원 용남시장의 사랑방으로 통한다는데 뜨개질 배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 이곳에 오면 굼벵이 손도 뜨개질 달인으로 거듭나는 건 물론 보기만 해도 예쁜 뜨개질 제품들도 구입할 수 있다고.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사랑방이네. 예. 아, 우리 언니 하루에 저 보통 몇 분씩이나 여기 오셔? 글쎄요, 한 20명 정도요. 그러면 여기서 엄니가 이거 뜨개질 다 방법도 알려드리고 예.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만드시고? 예. 야. 말만 하면 응.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뭐든지? 네. 이것도? 네, 그것도 뜬 거예요. 제가 뜬 거예요. 아, 이쁘다. 이건 판매도 해요? 그럼요. 이런 건 얼마씩 판대요? 이거는 5만 원짜리. 5만 원. 어른 모자들. 저거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 모자 아니요? 네, 수제 모자.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뭐 만드셔? 가방.
가방 똑같은 거? 예. 아, 우리 저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 거랑 똑같은 거 만드는 겨? 예, 예. 그래 언니. 언니는 뭐 하신디야? 끈 떠요. 끈? 가방. 오, 많이 떴네, 많이. 예. 이거 며칠 걸린 거예요? 3일이요. 3일. 야, 3일이면 뚝딱 만들어지네. 여기는 아주 한참 떴다. 이건 뭐 만드시는 거예요? 침대인가 봐요. 이 신랑이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거 뜨는 거 알고 있어? 몰라? 몰라요. 야, 모른디야. 그러면은 요거 떠다가 짠 하고 깔아주면 신랑이 정말로 눈이 돌아가겠네, 그죠? 네. 어휴, 이 언니는 여자 모자를 시뻘건 거를 뜨시네. 이거 네. 누구 거? 이거요. 언니 거예요. 어떤 언니? 신형 언니들요. 혹시 남자 모자도 뜰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신랑 거를 한번 떠봐요. 신랑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많아요. 아, 벌써 해줬어? 네, 한 10개는 될 거예요. 아이고, 아주 사랑 받으시겠네. 엄니들! 네. 여기 하여튼 오랫동안 남원의 그 처자들이 그 와갖고 뜨개질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다 떠가게 하셔. 알았죠? 네. 건강하셔. 네. 엄니 사랑해. 아이고, 봐요, 이거 그냥. 반찬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게 반찬이. 남원 용남시장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으니 바로 용남시장 특화거리 되겠다. 이곳에 오면 용남시장 3대장을 모두 만날 수 있는데 엄마 손맛 싱크로율 100% 맛깔스러운 반찬부터 시장에서 이런 포장은 처음이지. 소포장으로 식구적은 고객들 마음까지 사로잡은 고품질 건어물, 싱싱함으로 무장한 수산물까지 남원 용남시장의 매력을 뿜뿜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 봐요. 전통시장인데 딱 겨울에는 따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져. 왜냐면 인심이 좋으니까. 야, 이거 좀 시장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네. 여기가 바닷가가 아니에요. 바닷가가 아닌데 생선이 다 바닥바닥 뛸 것 같아요. 네. 생선들이 다 싱싱해. 왜 그래, 언니? 다 싱싱해요. 왜 싱싱할까? 여기 바다가 아닌데? 바다가 아니라도 바다에서 지켜보니까 그래요. 이러면 살았어. 살아, 다 살았어. 얼른.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다 살았다니까. 새벽에 갖고 온 거 어디서 갖고 왔어? 여수. 누가? 40분이 오라고 그래요. 아, 여수에서 여기 40분이에요? 예. 아, 그러면은 누가 가서 뛰어오셔? 우리 사장님이 갔다 오시죠. 이놈들도 다 살아있네. 응. 아, 여기 또 아침에 갖고 왔어. 이거. 힘이 좋네. 이건 뭐야? 미꾸라지다. 미꾸라지. 남은 추어탕. 그죠? 알아주셔. 내가 추어탕을 안 먹었었거든. 근데 남원에 와서 추어탕 드디어 입맛을 잡았어. 엄청 맛있어요. 우리 남원 추어탕 자랑 한번 해보셨니? 남원 추어탕. 네. 자우전에 지리산에서 흘러나온 물, 네. 춘향골에서 흘러나온 물로 끓이니까 엄청 맛있어요. 색을 알아주세요. 남원 추어탕. 언니, 이거 미꾸라지 먹으면 목이 좋아져? 목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 그러면은 내가 미꾸라지 봤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오늘 노래 한 곡 할 거야. 그러세요. 네, 저기 노래하는 데로 오셔. 네. 알았죠? 노래하러 가야 되겠다. 미꾸라지 봤으니까. 시장가의 시사남, 시장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황기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날씨가 조금 뜨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원 용남시장의 뜨거운 인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원 용남시장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근데 남원분 제가 한 세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남원의 시장이 그래도 몇 개 있을 텐데 왜 용남시장에 꼭 이렇게 자주 오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남원 용남시장은 물건 사기도 편하고 좋지만 추억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 손잡고 따라왔던 시장이 남원 용남시장이고 결혼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왔던 장본대가 또 남원 용남시장이고 가족들이 손잡고 와서 이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용남시장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추억이 있는 남원 용남시장에 여러분 추억에다가 또 다른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그락을 시작하기 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시청자 여러분 이 가수를 딱 보는 순간에 심쿵합니다. 여성분들은 심쿵, 남성들은 조금 질투가 납니다. 하지만 질투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성품도 좋고 노래도 잘하니 자 흠잡을 데 없는 가수 자 여러분이 팍팍 밀어주시는 가수 장민호 씨의 무대입니다. 장민호 씨! 보고 싶어 칠번국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흩뜨는 천둥지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었더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사람상 와그락을 생각하자 본격적으로 참가자만 나옵니다. 첫 번째 참가자 송왕준 씨 준비하신 노래 빵빵 여러분 박수. 박수.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자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창도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에 서해 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에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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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장 울리며 시원 버스 달려간다 당신 빵빵빵빵 기장 울리며 야, 이 양반 빵빵 불러다니 배가 빵빵하네.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혹시 시장 상인이셔? 아니요. 그러면은 뭐 하시는 분이요? 아, 오늘 여기 영남시장이 잠깐 들렸는데요. 아, 영남시장에 장 보러 오셨어? 아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지나가다가 네.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요, 한번. 아, 사진도 같이 찍고 싶고 해서 나왔습니다. 우연히 왔다가? 예, 아니 어차피 집이 여기 금방이에요. 아니 오늘 제가 오늘 하루 뺐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예. 아니 이 양반 근데 왜 이렇게 비틀거려? 왜 이렇게 비틀거리시냐고? 너무 좋아서. 가만 있어 봐봐.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네. 오늘 와그락을 시장가요제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하루 쉬는 걸로? 네. 어차피 제 하루 휴가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받아서? 네. 제 야. 하루 휴가를 한번 쉬고 싶어서 제일 자율적으로 한번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 와그락을 시장가요제 때문에 휴가까지 받으셨대. 박수 한번 쳐주셔. 결혼은 하셨고? 예!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니 애가 안 생기지. 얼른 애 만들어야겠네. 누가 만들겠습니다. 예예. 예. 오늘부터 만드셔. 그러면 아주 흥이 많은 분 같은데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니까 경로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예. 춤 한번 출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좋죠. 어르신 춤 한번 추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에이. 야 세상에 아이고 회사 사장님이 오늘 노래하러 간다고 해서 휴가까지 주셨는데 이거 춤추는 거 보면 사장님이 땅을 치시겠네 괜찮습니다 잘했죠? 박수 좀 크게 보내주십시오 송왕준 씨 감사합니다 예쁜 아들 딸 빨리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김남순 씨 준비하신 노래 여여 여러분 박수 어서 오세요. 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냥 신나갖고 노래하다 보니까 끝난 줄도 모르셨네.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인상도 좋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아주 젊은 청년인데요. 김현빈 씨 준비하신 노래 보릿고개 여러분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기 높이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잘했죠? 잘했어요? 네, 아주 손자가 요새 젊은 청년들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귀도 다 그렇게 뚫었고 근데 아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누가 혹시 나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가라 해서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네. 오, 할아버지 오늘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 저쪽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아! 할아버지가 용남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셔? 예. 어떤 장사? 약초 가게 하세요. 약초? 네. 아 그러면 손자도 약초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 저는 아직까지 배운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노래 보릿고개를 불렀는데 혹시 예.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사실 보릿고개를 잘 몰라. 그런데 이 보릿고개라는 건 정말 춥고 배고팠던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 겪었던 힘들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저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릿고개 잘 넘겨주셨으니까 우리 손자가 위문 공연으로 또 춤 한번 출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자 우리 손자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위문 공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잠깐 여기서 혼자서 추시려니까 도저히 흥이 안 나서 안 됩니다. 자 우리 저 나오셔. 1번 신구 대결이 아니라 젊은 분들 대결입니다. 자 두 분 중앙으로 서시고 자 두 분 춤 대결 펼칩니다. 음악 그리고 박수.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자 두 분한테 박수. 자 잠깐만요. 두 분 중에 춤 잘 춘 분한테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생이 잘 췄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형이 잘 췄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하 형이 박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 되시는 분한테는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한테는 용남시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가셔. 네? 용남시장 가지고 가셔. 아니면 여기다 두고 그냥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멋진 청년에게 박수. 남원의 이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나게 놀아주시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남원 용남시장을 찾으시면 아
이게 그래서 최고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산물과 건어물입니다. 특화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게 바닷가에 있는 시장도 아닌데 너무 싱싱함이 살아넘칩니다. 그리고 탕거리를 사면 당연히 바지락은 보너스 덤으로 또 챙겨주는 게 바로 여기 용남시장의 인심이고요. 건어물은 소포장으로 아주 적게 사실 수 있게끔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한 번씩 수산물 그리고 건어물 특화거리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원 용남시장인데 이번에는 박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원 분들이 다 아는 그런 가수분일 겁니다. 남원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그리고 그 힘에 더불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여러분 남원 분들이 더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원이 고향인 가수 진정아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조홍덕 씨 준비하신 노래 달래강 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말이나 한번 해보지 사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이면 하늘인들 알 수 있겠니 날마다 이런 사람아 바람도 물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 달래가 애달픈 사랑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점잖으신 출연자 감사합니다 마그락을 시청가야죠.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김은영 씨 고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노래 잘 못 불렀나봐요.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원래 남원 사람이죠? 네. 네, 아이고 멋쟁이셔. 고마워요. 네, 옷도 너무 아주 이쁘게 입었어. 세상에, 아이고. 원래 이제 남원 멋쟁이야? 아니요.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애교가 넘치네. 아주 그냥 가늘가늘하고. 아이고, 목소리는 너무 가냘프고 몸은 이영자네. 맞아, 맞아. 어떻게 알았디야, 그 어려운 것을. 아이고, 평상시에 노래 많이 하시죠? 네. 예, 그러면 남원 시민을 대표해서 남원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남원 자랑. 남원은요, 예? 공기 맑고 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여러분 영남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우리 잘 살아보게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김연우 씨 준비하신 노래 사랑님. 여러분 사랑의 박수.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조봉구 씨 준비하신 노래 내가 바보야. 여러분 박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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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박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에? 어르신 여기 남원에서 인기가 많으신가벼.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근데 노래하실 때 보니까 계속 돌리셔.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 노래가 잘 되나벼요? 네, 잘 돼요. 아 우리 어르신 근데 아이고 세상에 바지가 배꼽까지 올라왔네. 멋쟁이셔. 아니 우리 어르신 저기 아까 언뜻 들으니까 뭐 또 노래 말고 잘하시는 게 있으시다고. 아, 네. 변사또 한번 해보려고요. 변사또? 네. 오호 우리 어르신이 변사또랑 좀 이미지가 있으셔. 예. 네. 네. 자 이미지 좋은 변사또. 자 우리 어르신이 변사또 연기랍니다. 자 어르신 변사또 연기 큐. 변사또 출두야. 내가 바로 이 남원골의 변사또요. 그런데 이방 예예예 내 오늘 생일인 줄 알고 있는가요? 예 사또 알고 있사옵니다 사또. 에 근데 오늘 이렇게 해준 것이 무엇이 없네요 이게. 아 막 풍악도 울려야 되고 막 춤도 춰야 되고 막 그러는데 더 이렇게 밋밋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게 변사또 생일 어떻게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또 더위 잡수셨나 봅니다 사또. 근데 이방 예예 사또 지금 저 옥중에 그 춘향이가 있을 텐데 예예 그렇습니다. 춘향이는 어떻게 잘 지내고는 있는지 모르겠어. 아 춘향이는 저 요즘 밥을 안 먹고 있사옵니다 사또. 에이, 아이고 나 불쌍해서 못 먹네. 근데 그렇게도 춘향이가 내 마음을 몰라줘갖고 이렇게 태우고 막 그런. 아이고 사또 정말. 제가 춘향이라도 사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또. 아, 아 마음에 안 들죠 괜찮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 노래 사또 연기 기가 막히셔서 우리 어르신 박수. 들어가십시오 사또. 예 사또 예 사또 사또 출두야. 아이고 아, 우리 어르신 참 좋으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와글와글 시장 가야자면서 너무 좋은 게 있어. 왜냐면 이 시장을 다니면서 전통시장마다 먹거리가 없는 시장이 없거든. 그런데 특히 남원 용남시장에 오면 국수가 있고 또 수제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백반이 있는데 백반이 그냥 백반이 아니야. 이게 딱 상을 받으면 국수든 수제비든 임금님 수화상처럼 아주 푸짐해요. 남원에 혹시 시청자 여러분 남원에 춘향이도 볼 겸 남원도 한번 구경 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용남시장에 오셔서 아주 호주머니가 가벼운 이 백반이든 국수든 수제비든 꼭 먹을거리 한번 드셔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아이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북쪽 애들이 좀 마음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 덕분에 남북화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해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를 들고 나온 가수 혈육의 정을 부릅니다. 이선우 씨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재혜청씨 준비하신 노래 가지마.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적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건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날 살리라 오늘 내일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전한균 씨 준비하신 노래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내주십시오. 아침에 눈
맛에 보약 같은 친구야. 자, 오늘 남원 용남시장의 마지막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형미래 씨,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여러분 박수! 그 일을 나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라는 여자라는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그러니까 황기수는 우리 형미래 씨를 귀찮게 한번 해야지.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을까? 아들, 딸 왔습니다. 남편은? 객지에 일 갔습니다. 남편은 객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들하고 따님 어디 계셔? 짝이 여기 두 분. 오, 이러셔, 이러셔. 아드님하고 따님. 와, 아드님이 풍채가 장난이 아니오. 아, 이 양반 엄청나시네. 아이고, 이 양반도 만만치 않네. 세상에. 그래, 그래. 자, 아드님이고 따님이요. 네. 아드님 올해 몇? 20살입니다. 20살? 20살 되셨고 우리 따님은? 18살이요. 엄마가 평상시에 잘해줘요, 못해줘요? 잘해줍니다. 우리 엄마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엄마.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엄마하고 아들 딸 세 모자가 지금부터 춤 한번 출 텐데 관계 없으시겠어요? 한번 보고 싶으셔? 그러면 박수를 세 배로 좀 쳐주세요. 박수. 자, 세 모자녀가 춤춥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남원은 이렇게 가족이 다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도 가족처럼 아주 정말로 가깝게 지내는 게 바로 남원 인심입니다. 자, 우리 이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마그락을 시작해. 이제 심사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자, 오늘 남원 용남시장에 이 양반이 국수를 잡수러 오셨어. 노래하러 온 게 아니라 국수 드시러 오셨어. 얼마나 맛있으면. 자, 집에서는 정말로 살림 잘하는 아내요. 그리고 다둥이 엄마요. 그리고 무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스타 중에 스타. 여러분, 김혜연 씨의 무대입니다. 김혜연 씨!
보면 좋아요 내 사랑 지내게 빠져버렸어 당신만 생각하면 당신만 이제 자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오셨네요. 자 오늘 고생하신 출연자들에게 박수 좀 크게 한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자 시상은 우리 남원 용남 시장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 김병철 상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상인 회장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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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두 팔을 흔드시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다 인정하시지만 전통시장이 요즘 대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큰 마트, 대형마트가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 골목형 시장으로 용남시장이 선정이 된 다음에 이거 가만히 보니까 또 바뀐 것 같아. 이렇게 많은 분들도 오시고 자 사랑받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사랑받는 비결이요? 예. 이제 우리 상인들이 네.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고객들한테 예. 아주 서비스도 좋으시고 예. 또 친절하고 예. 또 오늘의 상품까지 잘 받고 예. 예. 또 카드 사용 잘하고 아이고 아이고 예. 이런 것이 아마 우리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고객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우리 상인 여러분들은 고객 여러분들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병철 상인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와그락을 시작하고 이제 인기상부터 발표를 합니다. 오 인기상이 두 분이에요. 두 분 오늘 인기 많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기상 수상자입니다. 보릿고개 부르신 김현빈 씨 축하합니다. 자 우리 상인의 손자 예 할아버지가 추천하셨는데 거역 안 하고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인기상 수상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형미래 씨 축하합니다. 아유 참 좋네요. 자 계속해서 장려상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가지마 부르신 재혜청 씨 축하합니다. 네. 아주 단정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수상 시상합니다. 우수상 수상자 사랑님 부르신 김연우 씨 축하합니다. 예, 우리 호주 사위가 오면 꼭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원 용남시장의 최우수상 수상자 발표합니다. 아하 이분이셨구나. 아하 이분이셨구나. 달래강 부르신 조홍덕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달래강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달래드리기까지 하는 시장 남원 용남시장이었습니다. 자 먹을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사야 될 것들이 넘쳐나는 남원 용남시장이었고요. 10월까지 매달 한두 차례씩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곳 남원 용남시장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앵콜송 달래강 들으면서 황진수는 다음 주에 약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말이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